배우 이장유 씨 아들이 유학 도중 동급생에게 맞아 숨진 사건이 몇년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정당방위로 무죄를 받아 여론이 들끓었는데 우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화 추격자 등에 출연했던 배우 이장유 씨의 인생은 지난 2010년 이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 유학을 떠났던 장남 진수 군이 호칭 문제로 다투던 한국인 동급생에게 맞아 숨진 겁니다. Then one boy called the other over. They started discussing an issue that was between them, and then there was an exchange of blows. 때린 이모 씨는 정당방위로 풀려나 귀국했고 수사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며 여론이 들끓자 장유 씨는 진실을 밝혀달라고 한국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시신을 재부검한 검찰은 폭행으로 인한 심장마비가 사인이며 정당방위도 아니라고 판단해 이 씨를 기소하고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폭행으로 사망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의학적 뒷받침이 부족하고 사망 예측도 어려웠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수야, 엄마 미안해. 유족은 오열했습니다. 너무 참담합니다. 백주 대낮에 그렇게 죽어야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밝혀주지 않고. 법원은 선고에 앞서 이례적으로 사건이 오래된 데다 미국에서 발생해 증거가 많이 없어진 점 등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유족들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